2020년 전세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5단계 순위로 올라 좋겠다고 합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전세계 국가경쟁력 순위 탑10! 어떤 나라가 1위를 차지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10위 미국! 지난해는 3위를 기록했는데 7개 단이나 하락했네요. 9위 아랍에미레이트. 지난해 5위를 기록했었는데 하락을 했네요. 8위 캐나다. 지난해 13위였는데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7위 노르웨이. 지난해 11위를 기록했는데 노르웨이도 많이 올랐네요. 6위 스웨덴. 지난해 9위였습니다. 이번에는 6위를 기록해서 3단계 껑충 뛰어올랐네요. 5위 홍콩. 홍콩은 지난해 2위였는데 3개 단 하락을 했는데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홍콩에서 뭐 시위도 하고. 4위 네덜란드. 지난해 6위에서 2단계 상승해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 스위스. 스위스는 지난해 4위를 기록했는데 역시 한 단계 상승해서 3위를 기록했네요. 2위 덴마크. 덴마크는 지난해 8위에서 엄청나게 급성장을 한 것 같아요.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작년에도 1위였는데 올해도 역시 1위를 기록했네요. 10위에서 1위까지 기록을 봤는데 한국은 몇 위인가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28위에서 23위로 총 5단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20위, 일본은 3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나라가 다음 연도에는 조금 더 발전된 순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또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